안녕하세요. 박균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휴 세츄레이션 기능을 배울 건데요. 어떤 데 사용을 하냐면은 색조나 채도를 조절할 때 쓰는데 쇼핑몰에서는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조명 같은 게 이제 노란색으로 비치거나 했을 때좀 색상을 조절을 한다거나 고기라든가 과일 같은 이제 먹는 거에 채도를 올려서 좀더 맛있어 보이게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거든요. 잘 따라와 보세요. 우선 보정할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색상과 채도를 보정을 할 건데, 보정하기 전에 얘를 복사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컨트롤 J를 누르시거나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 만드는 버튼을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의 어드저스먼트, 여기에서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로 갈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휴 부분이 이제 색조 부분이에요. 지금은 모자예요. 만약에 얘를 내가 찍었을 때좀 주황빛이 많이 들어갔다. 실제 색상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주황색이 나오네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좀더 핫핑크 느낌이 나죠? 핫핑크 색상이라 왼쪽으로 가면은 주황빛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촬영을 하실 때 주황색 빛이 너무 돌았다 하면은 이렇게 휴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16 값 정도 지금 줬더니 주황색이 많이 빠졌죠? 밑에를 볼게요. 세츄레이션, 채도 부분이에요. 얘가 올라가면 채도가 늘어나고요. 내려가면 채도가 내려가요. 마이너스 100이면은 흑백 사진을 만듭니다. 자, 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거 상품 위주로 과일이나 아니면은 뭐 유자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기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채도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채도를 살짝 올려줄게요. 자, 마지막에 라이트니스는 흰색과 검은색을 섞는 거라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이렇게 했고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보면은 원본 사진과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보정이 됐고요. 저장을 만약에 하실 때는 PSD로 하실 분들은 PSD, JPG로 하실 분은 JPG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정하고서는 JPG를 많이 해요. 그래서 파일에 Save As. 자, 아래쪽 파일 형식에서 JPG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이름을 바꾸셔서 모자 보정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퀄리티는 12로 그냥 하세요. 만약에 이걸 웹상에 바로 올리는 사진이면은 Save As가 아니라 파일에 Export나 아니면 여기에 Save for Web이 있어요. 그래서 Save for Web으로 해서 저장을 해요.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는 사진을 바로 올리기도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걸 상세 페이지라든가 어디 팝업 창이나 이런 데다가 쓸 용도였다면은 파일에 Save As를 하시고 여기에서 JPG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서 퀄리티 12로 해서 OK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정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